안녕하십니까? 원주권 뉴스입니다. 사흘째 영서 남부와 강원 산지, 영동 지역에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원주를 비롯한 영서 지역은 맑고 건조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원주와 평창이 23도, 영월과 횡성이 24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지역별 대기 중 습도가 30% 안팎을 보이고 있지만 낮이 되면서 햇빛을 받아 더 건조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산불 등 화재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원주 갑 선거구는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기 중 한 곳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3선에 도전하는 야당 현역 의원과 여당 후보 자리를 놓고 막강한 후보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현역 김기선 의원의 3선 도전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김 의원과 당내 경선을 치렀던 후보들은 탈당했거나 별다른 움직임이 없고 당내에서 추가로 거론되는 대항마도 없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막강한 후보들이 일찌감치 경선에 뛰어든 모양새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현역 의원을 상대로 134표 차로 선전하며 가능성을 보여준 권성중 변호사는 꾸준히 지역 민심을 다지고 있습니다. 현재 비례대표인 심기준 국회의원은 작년 말 지역구에 사무소를 내고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여기에 원창무 원주시장의 국회의원 출마설까지 나오면서 치열한 3파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유권자들의 변화에 대한 어떤 민심이 내년 총선에서도 재확인될 수 있도록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 이어 최석 대변인을 후보로 발표했습니다. 원주 갑 선거구는 농촌 지역이 많지만 불온산업단지를 포함해 산업단지들도 밀집해 있습니다. 화해단지와 SRF 열병합 발전소 등 주요 현안들도 쌓여있는 지역구입니다. 여기에 최근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기업도시까지 포함돼 있어 그 어느 선거구보다 변수가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원주 지역 학교 급식에 공급되고 있는 친환경 로컬푸드가 확대되고 감시 체계도 강화됩니다. 원주시와 원주교육지원청은 업무 협약을 통해 원주 지역 학교 급식에 지역 농특 축산물 공급을 70%로 확대하고 이를 위한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교육청에 원주시 학교 급식 지원센터를 지도하고 감독할 권리를 부여해 친환경 급식 재료 공급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의 대표 관광지인 간현 소금산 출렁다리가 야간에도 운영됩니다. 원주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16일 동안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야간의 출렁다리를 무료로 개방하며 소금산을 배경으로 원주 지역 음악 동아리 등의 작은 음악회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올해 도비 3억 원을 지원받아 소금산의 영상을 투사하는 미디어 파사드와 야간 포토존 등 주 야간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을 벌일 방침입니다. 영월군이 올해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에서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시설 49곳을 확인하고 개선작업에 들어갑니다. 지난 2월부터 다중이용시설과 교량, 전통시장 등 176곳에서 진행된 안전점검 결과 민간 야영장과 노래방 등 49곳에서 개선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북면의 공기 1교 등 2개의 교량은 정밀 안전진단을 의뢰해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농촌 지역에 늘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모국 방문 비용이 지원됩니다. 평창군은 5년 이상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최종적으로 선정된 가구에 어제 항공권을 전달했습니다. 항공권과 여비, 현지 체재비, 보험료 등 한 가정당 3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하반기에 추가로 선정해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